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이슈가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포드입니다.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더그필드라는 인물을 영입한다고 합니다. 이 더그필드라는 인물은 테슬라에서 모델3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현재는 애플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요. 포드에서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 포드 측에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드는 이 간밤 시장에서 0.5% 넘게 상승하면서 1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CNBC 측에서는 애플의 경우에는 애플 자동차 프로젝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이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한 때는 10%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매치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틴더 등을 포함한 여러 데이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간밤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15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현재 바이오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모더나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90달러 선에서 337달러 선까지 올렸는데 77% 정도 올린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코로나의 백신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가보다도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간밤 시장에서 모더나는 4% 넘게 상승하면서 43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이오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머크 그리고 이 암젠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상승 여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존슨앤존슨은 1.5% 넘게 빠졌고요. 머크의 경우에는 1.6% 넘게 빠지면서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머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젠의 경우에는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빠지면서 2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라이언에어 측에서 보잉과의 250대 규모의 빅딜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 라이언에어는 유럽의 최대 LCC 항공사인데요.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구매를 두고 10개월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는 250대 주문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거래가 불발되면서 이 보잉은 간밤 시장에서 2% 가깝게 빠졌고 2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일 중국 수출 호조로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상승했지만 기타 아시아 증시의 긍정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은 최근 상승에 따른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도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4,500억 정도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며 2차전지 섹터, 철강 섹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은 해외 이슈보다는 국내 자체 이슈인 코로나 확진자 수 영향과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관망 심리에 따른 시총 상위주의 하락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 심리가 크지 않고 지수 하락이 제한적임을 의미를 하고요. 금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로 제조업 중심의 다우가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고용 지표 부진에 따른 테이퍼링 연기 가능성으로 나스닥은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내재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죠. 빅스는 3% 정도 상승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뭐 위험 자산 선호 구간이긴 하지만 불안 심리가 조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쇼 포지션 대비, 즉 매도 포지션 대비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거의 10대 1 수준으로 매수 포지션이 지금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2%만 하락해도 큰 손실을 좀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작은 조정이 매수 포지션의 강제 청산을 초래해 증시 조정이 증폭되고 증시 하락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미국 21년도 GDP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결국 재정정책 효과 감소와 서비스 섹터의 회복이 3분기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역시 금일 미국 주식 비중 축소를 언급한 상황인데요. 향후 2개월은 증시가 정책 리스크 및 성장 둔화로 쉽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증시는 9월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투자자도 있는 상황이고요. 미증시는 9월 상승세 이후 1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는 향후 해외 증시 하락에 취약한 국내 증시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증시와 관련된 주요 금융 지표 흐름은 좀 다소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재차 상승하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였고요. 경기 회복 수요와 연관된 유가, 불이 역시 1.1% 내외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의 패시브 자금과 연관된 MSCI 신흥국 선물지수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아직까지는 미 증시 자체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 증시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 역시 지수를 끌어올릴 재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지금 개별 종목 장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증시는 단기 성장 둔화 이슈와 무관한 신약 개발 모멘텀 재료가 있는 바이오주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타가 폭발 위험성이 낮은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였고요. 탄소 절감을 위한 대규모 배터리 투자 계획도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독일 IAA에서는 자동차의 전동화, 즉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탄소 제로를 위한 글로벌 업체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요 소재 업체들과 함께 탄소 중립 관련 수소, 신재생 에너지 쪽의 순환매와 관심은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